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인 토트넘 호스퍼 FC가 손흥민과 다시 한번 손을 잡을 거라고 여겨지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5일 토트넘 구단이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새로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로 인해 2023년 만기되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하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예전부터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별도로 한국어판을 만든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토트넘의 한국어판 트위터 계정 홍보를 위해 손흥민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손흥민은 주목하세요 여러분, 알람 설정을 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을 알렸는데요. 손흥민의 얼굴 이모티콘이 들어간 해시태그도 생성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앞으로 한국어 계정을 통해 경기 소식과 결과, 구단 소식,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 관련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2023년 6월까지로 아직도 2년 넘게 남았는데요. 토트넘은 올 시즌까지 최근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해 다른 구단의 러브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기본 주급 20만 파운드에 팀 내 최고 대우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보류한다는 말도 흘러나왔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와 손흥민과 토트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팬들은 아쉬워했었죠. 이런 가운데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신호가 보이자 팬들의 화색이 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난항이거나 틀어졌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별도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인 건데요.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고 토트넘의 한국어 트위터 계정이 인기를 얻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거라며 팬들은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이 한국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